한무 경제 성적표입니다. 살인적인 고물가는 일상이 됐습니다. 농산물값이 연일 폭등합니다. 원자재가 안정으로 간신히 안정됐던 휘발유값이 최근 5주 연속 오르면서 1,700원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윤석열 정부 요란하게 팔 비틀어 라면값 50원 내린 거 이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. 지난 7월 4일 이후에 대통령은 한 달 넘게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지 않고 있습니다. 내수마저 주저앉고 있는데 고물가, 고금리 대책을 대체 어떻게 할지,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뾰족한 대책 없이 낙관적인 평론만 기대만 드러내고 있습니다.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은 안 지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